아니 아저씨,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입주민 회의 없이 돌리는 거 하지 마시라고. 주민들한테 소방로에 주차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협조가 너무 안 돼서요. 아니 지금 우리 아파트 주차시설 개판이라고 대놓고 광고하시는 거예요? 그간 소방시설도 살피고 여러모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특히 소방관리가 너무 엉망이고. 어? 엉망이요? 뭐가? 누가 그래? 엉망이라고? 문 회장님, 주민 생명이랑 직결된 일은 이러시면 안 되죠. 미쳤다, 이 아저씨! 아저씨, 오늘부로 해고해요! 예? 당신이 똥 치울 거야? 치울 거야. 당신이 밥 줄 거야? 줄 거야. 아니. 산책은? 목욕은? 아프면? 내가 다 한다니까. 응? 네가 하긴 뭐래. 아나, 우리 다른 거 생각해보면 어때? 강아지 말고 아빠가 다른 거 다 해줄게. 그럼 동생 갖고 싶어? 유기견 분양하는 데가 어디 있었는데? 뭐예요, 아저씨? 뭐, 저한테 할 말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거 말고 저쪽. 아.
아니, 강아지로 뭘 짓지? 뭘로 짓 것 같아? 엄마! 엄마!
20분 영상 그거 농담 아니었니? 아휴, 현장에 CCTV도 없고 물난리 잿더미 난장판에 용의자는 그냥 증거도 한 게 못 찾았어요. 미쳐버리기 직전인데 농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체를 만지면 사이코메트린지 뭔지로 범인을 볼 수 있는 그 녀석이 여기 와 있다고? 뭐 범인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봐야 돼. 강검사 오기 전에 반드시. 맞죠? 한민요양병원 화재 피해자들. 어, 맞아. 다른 사망자들은 대부분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세 여자야. 모두 오른쪽 복부에 깊은 자상을 입었어. 살해 후 불을 지른 게 확실하다는 거지. 어때? 할 수 있겠어? 물론이죠. 방안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이딴 건 의미가 없다. 결정적인 단서가 필요해. 누구지? 피해자? 아니면 범인인가? 제발, 좀 더 자세히. 뭐지? 이 숫자는? 죽기 직전의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숫자를 봤어. 숫자? 무슨 숫자? 80B 75A 85C 80B 75A 뭐? 85C 85C 반복된 숫자 문자의 조합이라. 분명한 패턴이 있네. 뭐지? 환자번호?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다잉 메시지일 수도? 만약 그 다잉 메시지를 없애기 위해 범인이 불을 지른 거라면?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겠네. 제가 본 건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그 숫자들의 의미는 수사관들의 숙제가 되겠지만. 어때 누나? 일단 이 정도면 특수수사부 공식 사이코메트리스트로 합격 아닌가? 어? 85C? 너 이거 설마? 왜? 뭐 떠오르는 거 있어? 이한 너! 사실 큰 능력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 그동안은 실감 못했어. 그저 불편한 능력이라고만 생각했었지. 근데 이렇게 내 능력을 발휘하는 날이 오다니.
너 지금 이거 네가 뭘 본 건지는 알아? 응? 내가 사이코메트리한 게 이거라고? 그래. 80B, 75A, 85C. 현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들 속옷이다. 말도 안 돼. 아니, 허구만 한 것들 중에 왜 하필 이게 뭐였지?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너 일로 와. 뒤졌어! 잠깐만. 이건 단서가 안 될지 몰라도 어떤 여자를 봤어. 그래, 맞아. 반지 낀 여자. 반지 낀 여자 시체는 없었는데. 피해자가 아니라면 범인이겠지, 범인. 범인? 범인은 무슨... 너 지금 나한테까지 악파냐? 일로 와. 홍 박사님, 강성모입니다. 홍 박사님. 어떡해, 뭘 어떡해. 그림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며. 강검사한테 얘기해, 네가 본 거. 당당하게. 누가 언제 나한테 전화했는데 누나가 했잖아, 한번 해보자며. 죽어도. 괜찮아, 안 죽거든. 홍 박사님. 일단 숨어. 여기 숨을 다 어디 있어. 네가 알아서 숨어. 완전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아니, 죽일 거면 곱게 죽이고 가든가. 불은 왜 싸지르냐고요, 싸지르길. 진실을 감추고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범죄자 행동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완전 미친놈. 아니, 범인 말고 은영사님이요. 지금 굉장히 흥분 오버하고 계신데요. 이상하게 내 눈도 못 마주치시고. 아, 그거야! 11년 전 영성 아파트 사건을 완벽하게 모방했으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아, 신경 쓰여. 영성 아파트 피해자는 나인데 왜 은영사님이 신경 쓰이죠? 영성 아파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몰라요?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럼 절 배려하신다면 모방이다, 진범이다, 우연의 일치다, 그런 추리소설 같은 얘기 말고 진짜를 보여주시죠. 진짜요? 두 분이 현장도 일찌감치 다녀가시고 제 연락도 안 받고 부검실에 와 있었던 거 보면 아주 아주 중요한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시신에서 뭐가 좀 나왔습니까? 아, 그게 그러니까 현장에 피해자들 속옷이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던 중이었어요. 그치? 그랬죠. 속옷에 무슨 큰 의미라도? 찾고 싶었죠. 그러는 강 검사님은요? 현장에서 뭐 좀 알아내셨어요? 아, 전 뭐 별건 아니고요. 그쪽도 별거 없으면서. 날 왜 그렇게 찾으셨대?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목격자요? 살해 현장 목격자요? 그럼 혹시 범인이 실반지 낀 여자예요? 아니, 목격자가 실반지 낀 여자? 남자입니다. 아, 남자구나. 아. 그럼 우선 목격자부터 만나러 가는 게 순서겠네요. 그쵸? 빨리 갈까요? 그러죠. 있어서. 안녕 형. 내 이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수학이 좀 있었어. 실반지. 반지 낀 여자가 현장에 있었어. 목격자는 그런 말 없었어. 그거 참 유감이네. 아, 찔린 시체, 토막난 시체, 익사한 시체 어떤 게 마음에 들어? 응? 그건 왜? 너의 실력이 최악은 아니라면 곧 그 안에서 만나게 될 거거든?
너의 실력을 꼭 보여주길 바래. 한민 요양병원 화재 현장에 있으셨다고요? 네, 제가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어서요. 출근 전에 702호 고객한테 받을 자료가 있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시간 후에야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전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다 얘기했을 줄 알았습니다. 다리를 다치셨네요. 급히 나오다가 실은 혼자만 빠져나온 게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서 빨리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의자는 57세 송희정, 우울증으로 세 달 전 입원했습니다. 담당 간호사 증언에 따르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화재 전날 입원비를 미납한 송희정의 강제 퇴원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오갈 곳 없는 송희정이 이에 비관하여 살인, 자해, 그리고 방화를 저질러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은 어때? 살인 방화보다도 열악한 소방시설 때문이라는 비판이 더 큽니다. 그거야 뭐 화재 사건 때마다 늘 나오던 소리고. 그거 빨리 공식 브리핑부터 하죠. 기자들이 더 쓸데없는 말들 쏟아내기 전에. 그러죠. 목격자를 빨리 파악한 덕에 경검 쪽이 욕먹을 일은 없겠구만. 그나저나 이거 특수부 꾸리자마자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해결하고. 이건 너무 초스피드 아닌가, 강검사? 운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 아는 사이인가? 은영사님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좀 있습니다. 아, 은영사가 총장님 따님이셨던가요? 예, 뭐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공식 발표는 누가? 저! 뭐 제주는 강검사가 부렸는데 우리 쪽에서 브리핑하는 건 좀. 아무리 목격자가 나타났어도 아직 공식 발표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믿을 만한 증언인지 좀 더 확인한 후에 발표하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좀 더 알아볼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게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라서요. 은영사, 이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을 거면 목격자 증언보다 확실한 걸 내놓으면서 해야지. 무턱대고 알아볼 게 있다니. 목격자 증언만 가지고는 영성아파트 사건 때처럼 찜찜하게 마무리될까 봐 그래요. 여기서 영성아파트 얘기가 왜 나와? 제 은영사님. 거의 평행이론급으로 닮았잖아요. 다수의 여성 피해자. 살인 후 방화로 은폐하려는 점까지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용의자는 끝까지 자백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범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까지 떠돌고. 청장님도 여름부터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제 은영사님. 진범이라니!
니혜비가 11년 전에 수사를 허투루하기로 다 했다는 거야? 강 검사, 우린 얼른 브리핑 하러 가지. 그런 뜻이 아니라 확실한 게 좋다는 말이잖아요. 용의자 옷에서 피해자들 피가 잔뜩 묻어서 발견됐는데 뭐가 더 필요해, 이 자식아? 2016년 10월 3일 오전 6시경 한민요양병원 701호에서 발생된 화재는 우울증으로 입원 중이던 피의자 성 씨가 같은 입원실을 사용하던 유 씨와 정 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역시 자해한 후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6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 참사는 열악한 소방시설과 노후한 대피시설이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켰으며 치매나 중풍 등으로 부상자는 40명으로 화염보다는 제인아! 여기야! 아이고. 초토한 사람 없었지? 아유, 한두 번 해보냐. 아니, 근데 배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출발해주세요. 아, 예. 이모, 이쪽으로 가. 아이고, 그새 집은 구했네. 집만 구했게. 알바도 학교도 다 알아놨어. 그래, 이쯤 되면 베테랑이다, 너도. 내 물건은? 아이고, 여기. 저기서 세워주세요. 아, 예. 가게. 그래도 일단 부검실에 입성했고 뭐라도 본 게 어디야.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몰라? 그게 그 그래 창세기라는 유명한 양반이 한 말인데 네가 뭘 알겠냐. 언태 새끼죠. 아, 난 왜 꼭 이런 거만 잘 보이냐. 아니 사이코메트리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고. 속옷 사이즈나 보는데.
말이 진리다. 파리 눈에 떡만 보인다.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말이야, 어?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발전해가는 맛있는 거. 한 방에 보면 그게 무슨 재미냐고. 아이고, 말이나 뭐라면. 그래서 우리 검사님 뭐라는데? 아, 뭘 뭐래. 그냥 도망쳐 놨지. 몰래 들어와서 본 것도 중재인데 거기다, 어? 소급받다는 말까지 하라고? 아, 진짜 아니 웃잖아. 호적이 없는 동생이라 화낼 수도 없고. 야, 뭐야? 야, 나 다음엔 진짜 제대로 확실하게 볼 거거든. 어, 그래, 다음엔 또 뭘 보시려나. 죽을래? 너야말로 죽을래? 여보세요? 저기요. 뭐? 야, 여자들 몰래 훔쳐보는 게 참 재밌나 봐. 잠깐만. 삐진나? 어? 나? 내가 뭘 봤다고?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말이야, 어?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발전해가는 맛있는 거. 한 방에 보면 그게 무슨 재미냐고. 너무 빼도 박도 못할 자백이잖아, 그치? 그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몰래 들어와서 본 것도 중재인데 거기다, 어? 소급받다는 말까지 하라고? 야, 내가 이제 진짜 제대로 확실하게 볼 거거든? 와, 미치겠네. 아, 너 아까 그 화장실에서 너 훔쳐본 거 나 아니거든? 나 화장실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어? 이 변태 또라이 새끼!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아, 나 진짜 아니에요. 아니. 아, 진짜 아니에요. 아이씨! 선생님! 형! 아니, 저 쿠팡 아이씨! 야, 조용히 해라.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다 된 거죠? 뭐, 준 거도 확실하고 샘플로 쓰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고소장까지. 학생 똑부러지네. 논술 시험 준비한 걸 여기서 써먹을 줄 몰랐네요. 아, 고3? 네. 화장실에 몰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장 조사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진행 상황은 문자로 꼭 남겨주세요. 수업 중에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요. 그럼. 잠깐만! 야, 너 어디가? 야! 너 어디가? 야, 너 거기 앉아! 너 이제 잡히면 나 가만 안 둔다, 진짜. 나 너 얼굴 기억해뒀다. 너 잡히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아파. 아저씨. 한쪽 얘기만 듣고 이렇게 선량한 고딩을 유치장에 쳐넣는 게 말이 돼요? 예? 예? 야! 예! 야, 너 이하나 있냐? 아닌데요? 알아요? 저 아래 동네에서 제 모르면 경찰이라고 할 수 없었지. 홍학중학교 전설의 이야. 소년원에 갔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줄 알았더니 선량한 변태 고딩이 되셨다. 반전이다. 유명한 놈이에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커지네? 아, 일커지는 건 딱 실세인 건 몰라. 중앙서 은지수 형사한테 연락해. 은지수 형사요? 절대 안 돼요! 차라리 감옥이 더... 제발! 아, 뭔가... 와! 아, 맞았어! 야, 내 총 어딨냐, 어? 오, 쪽팔려, 씨. 와, 이 집 참 추억 돋네. 아니 누나, 그게 아니라 하다하다 여자 화장실은 뭐냐? 아, 나 아니라고. 누나, 내가 여자 화장실이나 훔쳐보는 변태 찌질이로 보여? 어, 변태 찌질이로 보여. 85C, 80B, 75A 영원히 잊지 못할 숫자다, 그치? 그건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고. 형한테는 말 안 했지? 말했겠니?
여기서 있었던 일도 다 기억해서 지워. 애들 써, 써. 아유, 내 기억에서만 지우면 뭐하냐. 저기 고소장에 육하 원칙으로다가 따박따박 적혀있는 건 어쩔 건데. 나도 어? 그 육하 원칙으로다가 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거든. 잠깐만. 육하 원칙이 뭔진 아시고? 허! 와, 기분 나빠서 말 안 해.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런 녀석을 부검실에 데려갔다 내가. 뭔 법?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깜빵 가고 빨간 줄 긋는다고. 야, 너 잘하면 너네 형이랑 법정에서 마주보게 생겼다. 검사랑 피의자 신분으로. 빨간 줄? 아, 지금도 부끄러운 동생인데 성추행 전과까지. 아니다, 차라리 잘 됐다. 너도 양심 있으면 빨간 줄 갖고 수사 자문으로 하느니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코메트리스트가 되겠다느니 하진 않겠지. 네가 왜 이래? 사이코메트리스트가 되려고 한 건 누나거든. 야, 그건 네가 하도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뭐라도 좀 하라고. 꿈을 가져보라고 한 말이었지. 이렇게 덥석 미끼를 물 줄 알았냐? 그니까 지금 꿈을 잃어보겠다는데 왜 협조를 안 해주냐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냐? 강검사 원래 부검실까지 데려갔구만. 영성아파트 모방범죄라고 진작 말했어야지. 그런 사건인 줄 알았으면 완전 경건한 마음으로 사건에 임했지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속옷 사이즈 읊어냈으면 더 쪽팔렸을걸? 아이 진짜. 야, 아무튼 이번 일도 크게 만들지 말고 강검사랑 상의해. 어? 진짜 변태로 깜빵 가기 전에. 나 혼자 해결해. 무슨 이딴 일에 형까지. 네가 무슨 수로요? 내가 왜 혼자 해결을 못해. 이게 있는데. 오, 네네네네. 말은 잘해요. 이 녀석이 그 녀석입니까? 예, 시험 전날 CCTV에 담 넣는 모습이 찍힌 것도 그렇고 전격 꼴찌에서 갑자기 전교 15등이나 한 것도 그렇고 이 녀석이 중간고사 전날 교무실 침입한 게 확실합니다. 예. 애초에 제가 시험 전날 교무실 열쇠가 망가져 있을 때부터 누군가 침입한 게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별일 아닐 거라고 쉬쉬 덮자고 한 게 정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제가요? 예. 패싸움 다섯 번에 지가 조퇴 결석이 70일? 그냥 둬도 퇴학이 오늘 내일 하는 새끼 녀석이에요. 학교 골칫덩어리다. 암세포가 무슨 생명입니까? 그냥 조용히 잘라내시죠. 뭡니까, 소리? 맞네요. 그 녀석. 혼자 먹냐? 몰래. 아, 근데 니야 아까 그 학교 가도 아니었나? 왜 이제 오노? 아휴, 일이 좀 있었어. 그날에 나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변태로 깜빵 가게 생긴 것보다 큰일 아니면 입도 열지 마. 그건 또 뭐고? 아,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더 큰일이지. 뭔데? 마이 디얼 소윤이가 드디어 남친이랑 깨졌대. 드디어 이 대봉의 진가를 알아보신 거지. 어떡하지, 오늘 고백 들어오면. 내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 걔가 너 좋대? 엊그제 집에 가는데 내를 쓱 쳐다보면서 가더라고. 걔 이준신 동상도 쓱 쳐다보면서 지나가던데. 봐, 네 소요이 좀 사이코메트리 좀 해봐봐. 보나마나 머릿속에 내만 꽉 차있겠지만. 아닐걸, 이준신 장군 쪽이 훨씬 매력있지. 아 맞다, 소확인이 급나이 찼던데. 뛰어야될걸, 더 뛰어야될걸. 고3 말년에 전학이라니 신선하네.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잘 부탁드려야지. 내신 1등급의 서울대 지망인데
손 안 대고 코풀기 생겼는걸? 장래희망, 변호사, 검사, 판사? 너네 집안 설마 법조계니? 뭐? 근데 전화기 벌써 몇 번째야? 징계 기록은 딱히 없는데.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싶어서요. 이쁘나. 이 학교는 공부 안 하고 싶은 애들이 오는 학교야. 다 또라이들. 그 녀석은요? 어머 깜짝이야. 곧 오겠죠. 근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일 아니어도 곧 잘릴 놈이에요. 학생 있는데 별소리도 하시네. 근데 우리 이쁜이 가정환경 조사서가 없네. 요즘에도 이런 거 쓰는 학교가 있어요? 어? 부모님 학력, 직업, 자가냐, 전세냐. 어머, 연봉까지. 가정환경 조사서가 학생들 열등감, 열패감 느끼게 하고 편견의 시작점이 된다고 아주 말이 많더라고요. 아, 저야 상관은 없지만 이런 거 괜히 인터넷에 떠들고 구설수 오르면 골치 아프실까 봐요. 그치.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몇 번이나 건의했는데 위에서 통 말을 안 들어쳐먹어. 종 치면 같이 교실로 갈까? 좀만 기다려. 여기 앉아서 기다릴래? 수업 전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아유, 이쁘다. 어이구.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말이야, 어?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발전해가는 맛있는 거 몰래 들어와서 본 것도 중재인데 거기다 속옷 봤다는 말까지 하라고? 수학이었나? 수학이 여자였나? 남자 저기 이대팔 머리. 아 이대팔. 너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금방 풀려났네. 보기와 다르게 추범이었니? 너 지금 당장 가서 고소 취소해. 안 그럼 명예훼손으로다가 확 맞고서 할 거거든. 아까 촬영한 게 어디더라? 방송실이 어디지? 아 여기가 교무실이지? 그래. 참. 네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던 건 알겠어. 근데 내가 봤다는 그건 말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건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걸 너 따라와. 쌤. 쉐이크 봐라 이거. 사고 치고선 뻔뻔하게 지각까지 해? 어? 아 저 진짜 아니라고요 선생님. 제가 우리 학교까지 와서 뭔 소리 떠든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 정말 결백하다고요. 결백? 야.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결백해? 이게 뭔데요? 전교 15? 우와 천재네 천재. 누구야? 오! 이안! 예? 이게 제 거라고요? 그지? 네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어? 아! 앞에 놓고 베꼈다. 전 과목을 몽땅. 아니 뭐 그냥 연습 삼아. 가 아니라 걔가 완전 무방비하더라고요. 걔가 뇌가 투명한 건지 내가 컨디션이 좋은 건지. 너 9월 25일 날 새벽에 뭐 했어? 9월 25일이요? 중간고사 전날! 일요일 정확히 새벽 5시 30분. 일요일 새벽이면 당연히 자고 있었겠죠. 이 새끼가. 너 혼자 학교 담벼락 넘는 거 CCTV에 다 찍혔어. 아, 그날? 너 교무실 자물쇠 부수고 들어와서 이 선생들 컴퓨터에서 문제 훔쳤지? 응?
전 그냥 만원 버스 타기 싫어서 새벽 알람 맞춰놓고 잠결에 나온 건데요. 와보니까 애들도 안 오고 수업도 안 하고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겁나 황당해하면서 집에 갔는데. 아, 일요일인 줄 모르고 학교에 와? 졸업까지 더 이상 봐준 출석일 수가 없다고 담임쌤이 귀에 딱지가 함께 말씀하셔가지고 요즘 완전 노이로제라니까요. 그래서 일요일에 그것도 5시 반에 본능적으로 학교에 왔다? 다시 말하지만 만원 버스는 딱 7색이라. 근데 오늘 누명데이, 누명절, 누명탄생일 뭐 그런 날이에요? 아니면 몰래카메라인가? 마! 이 새끼가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어?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학교 전체가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야. 열심히 하는 선생들도 애들도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똥통학교 선생, 똥통학교 애들이 되는 거라고. 어? 이 새끼가 확... 너 지금 당장 부모님 모시고 와. 내 남은 인생이 불쌍해서 자퇴 처리해 줄 테니까. 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퇴학이든 자퇴든 이 학교에서 잘리면 더 이상 갈 학교가 없다는 게 포인트죠. 싹수가 없다 했더니만 고아였냐?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저희 형이요, 다른 짓은 다 해도 되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자고 저한테 엄명을 내렸거든요. 야, 시끄러우니까 꺼져. 예, 그냥 퇴학 처리하죠. 에? 졸업도 얼마 안 남았는데 벌점이나 정확 주시고 퇴학은 넣어두시죠. 교내 봉사 500시간이라도 하겠습니다. 꺼지라고 인마. 선생님! 이 새끼 봐라. 잘하면 치겠다, 어? 야, 눈깔에 힘 안 치겠어. 치겠어. 지금 이러시면 안 된다. 나봐요. 지금 정말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지금 조례가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뭐 홍 선생님 된 자식한테 볼 일 있으세요? 아니요. 전 단지 담배 일 같지만 좀. 담배 안 핍니다. 아니, 아이들한테 핍니다. 아니, 저 압수하신 거 좀 있지 않으신가요? 아이씨. 가지 가요, 그럼! 뭐 어떤 거, 뭐? 뭐 국산담에 양담에 뭐야? 국산이요. 국산 이거? 자, 자, 조례가 늦었다. 다들 제철이.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는데. 그래, 다들 관심 없지? 아무 데나 빈자리 가서 앉아. 야뽕, 이하는? 예? 아, 교무실에서 안 왔는데요. 그래, 수업 준비들 하든지 말든지. 인간이 말이야, 어? 살려놨으면 은혜는 못 갚을망정 패닉 끼치지 말아야지, 진짜. 도움이 안 되냐, 도움이. 이렇게 살려고 혼자만 살아난 건 아닌데. 다음 체육 시간이야. 전학생 너 입어. 김... 소연? 나 기억해? 너 맞지? 어째 거산말에 전화 온 게 수상하다 했더니. 얘 맞네, 맞아. 뭐가 수상해? 너... 이번에 출마하는 구청장, 윤경훈. 그 사람 너네 아빠지? 이번 지역구 때문에 다들 강남에서 이사 왔다던데. 너 맞지? 첫날부터 신상 털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차차 하자. 차차.
Sometimes when I feel you in my... 꼬마야! 꼬마야! 걱정하지 마! 아저씨 소방관이었어. 아저씨가 너희 엄마, 아빠, 여기 아파트 사람들 빠짐없이 다 구해가지고 나갈 거야. 어? 아저씨 믿을 수 있지? 빨리 빨리 돌아가. 일로 와. 엄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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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기다리고 있어. 아저씨가 엄마 아빠 구해서 올게. 회수번호 3145번 발석광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아니말이에요. 걔가 본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아니 아니말로는 사람이나 물건이 갖고 있는 강렬한 기억 같은 거라던데 도통 알 수가 없어서. 정확히 알고 있네요. 도통 알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게 정답이거든요. 저 실은요. 아까 부검실에서 아니가 봤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려요. 속옷 사이즈가 마음에 걸리는 건 아닐 테고. 실반 지킨 여자 얘기입니까? 홍 박사님한테 다 들으셨구나. 아니가 시체를 사이코메트리 한 건 오늘이 처음이라 저도 생각을 정리 중이긴 한데 어쩌면 시체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읽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을 사이코메트리 할 때는 그 사람의 아픈 기억이나 크고 작은 충격적인 사건 같은 걸 읽거든요. 아 맞다, 트라우마! 네, 근데 물건은 좀 달라요. 좀 더 객관적이고 산발적이고 감정이 없다고 해야 되나. 한마디로 대중 없다는 거네요? 실반 지킨 여잔 아마 그 병실에 무수히 지나다녔던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의미 두지 마세요. 아 요양보호사! 그래, 아니는 피해자들이 죽기 직전에 속옷을 공통적으로 봤어요. 근데 죽은 피해자들은 모두 가족이 없단 말이죠? 거동도 불편하고. 요양보호사가 속옷을 갖다 줬다면요? 피해자들이 죽기 바로 직전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야, 어차피 끝난 사건이라 의미 없다 이거예요? 은용사님은 지금 아니 능력에 집착하는 겁니까? 이 사건에 집착하는 겁니까? 둘 다죠. 그럼 강검사님은 아니랑 이 사건 모두 다 왜 이렇게 쉽게 넘기세요? 전혀 쉽게 넘기고 있지 않은데요. 아니 능력이 8살 영성아파트 화재 때부터라는 건 아시죠? 그때부터 다 정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쭉? 말했잖아요. 전혀 쉽게 넘기고 있지 않다고. 오히려 아니를 빨리 사이코메트리스트로 성장시키고 싶은 은용사님이 아니를 쉽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시지. 그럼 이 사건은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덮으려고 해요? 덮은 게 아니라 해결한 겁니다. 돌다리도 가루가 될 때까지 두드리던 분이 이렇게 빨리 갑자기 딸랑 목격자 하나로 해결? 단순 화재 사건일 뿐인데 자꾸 영성 아파트를 들먹이는 게 신경 쓰여서요.
하긴 그 이름만 들어도 괴로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괴롭다. 그래요. 그런 감정. 도망쳐도 다시 여기네. 아, 강 검사님! 아니, 그러면 언제까지 아니를 지켜만 볼 생각이에요? 아니가 진심으로 사이코 매트리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때까지 나 역시 아니가 사이코 매트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요? 지금쯤 만났겠네요. 그 아이. 아주 성공적이야. 찾았다. 내가 보고 싶다면서요. 윤재인 학생이 행복해지는 거. 문제에 원하는 답을 끼워 맞추는 게 닮았다. 야! 너 지금 뭐 하냐는 거야? 어? 뭐야? 쟤 저기 살아? 여자? 변태 왜 코피가 나? 괴물 같냐? 니를 변태로 생각하는 애를 그럼 안 진다고? 선생님 혹시 아세요? 그 노란 손가방에 담배 넣고 다니는 여자. 예! 다 접니다!